가평군 의회는 1월 2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월 1일까지 총 9일간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읍면 방문 시 건의된 주민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2등급 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양재성 의원은 가평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은 연구단체 구성 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대수에 따른 상징금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면 상당히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 상징금 관련 사업의 일반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보면 제구조 2항에 민간인상, 같은 분 사무의 민간인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항목이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상에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소리체를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변경이 되는 만큼 홍보에 이제 좀 만들어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참고로 제가 요즘 보니까 용인시하고 레퍼런스에서 네. 청룡의 별바다가지고 예. 좋아해 별바다 청룡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저 상품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조금 핸드마킹 하셔서 네. 우리 오랜만에 이제 새롭게 연마하는 상품 캐릭터가 25년도, 26년도에도 거기도 체육대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상품들도 좋지만 저는 인형탈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셔서 네. 각 대회장마다 예. 좀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한 곳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캐릭터들이 일반 주민들과 찾아오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좀 홍보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홍보를 읍면이나 청에 어떻게 보고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문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대상자가 그 지정 그 신청이 돼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위치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그 추경의 예산을 의원님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을 경계에 꽃도전 같은 걸 청취해 주시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가평 군에 국민화를 하신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조정과 분명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가평군의 그 상징물인 우리 가평이나 홍콩이가 네. 우리 가평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잘 보고될 수 있도록 네. 예. 보급에 안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양주하고 가평군하고 네. 그 경계 진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가평이랑 송성에 대한 그 상징물 그 설치가 계획이 서 있나요? 어차피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의 의견도 중요한데 네. 우리 군에서 네. 대조적으로 홍보할 네. 수 있는 네. 그 상징물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예.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검토해 주시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검토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회 방법인데 수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사회 방법인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이제 다르게 좀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률 제정에 대한 시행령을 따라서 가는 거면 지금 그 89페이지에 보면 재원 조달 방안이 자체 예산으로 다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자체 예산. 재원이 100% 네, 예, 예산으로 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시행령이 이렇게 담기고 하면 혹여 예산에 있어서 도비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부에서도 지원안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비나 군비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내용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비로 다 했던 건데 국도비를 조금 받아서 재정을 조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연간 총 소요 예산이 1억 2,200여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표의 단위를 보면 조금 낮지 않나요? 아, 예. 다음에는 자료에 조금 준비해 봐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비화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고자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가 군인 우리 수준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적극적인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들을 좀 발굴하셔서 우리 가평군에 있는 군인들이 지역에서 좀 행복한 삶이 되고 그런 군인들이 가평군을 제외한 지역에 가서 수리를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에 좀 정책 발굴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 처리자에 대한 녹음 감면을 지원하는 방문자 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가평읍 청평면 등 읍면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 가평군과 그 소속 기관이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따르면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네네. 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소송 행정기관 제3절, 3절은 직속기관, 사업소, 초청소 등을 등으로 하고 하부기관은 읍면동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럼 현행조례의 소속기관 범위에 보면 그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읍면이 포함되어 있지,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해 보이거든요. 소속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읍면이 포함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함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체로 동감하고요. 일부 이제 그런 그 좀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건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이 조례를 갖다 좀 더 검토해가지고 그 좀 개정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부 행정기관 의무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에 담아두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까지도 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명확하게 예,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 보시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수정 조례안 나오신 거죠. 그 청사의 원활한 그 주정차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금도 징수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정이 된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가평군과 그 소속기가 그걸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라고 변경하고자 하고 지금 명시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고 김종성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그 팩트는 그거 아닙니까? 조례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쨌든 잘 담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속기관하고 이제 그 저희 가평군 소속기관에 대한 그런 그 하부기관까지 그런 그 범위를 좀 명확하게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예. 이 조례가 좀 명확하게 좀 해석해서 네. 이 기관 같은 경우도 하부기관이었다 직속기관과 그 하부기관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좀 조례를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그 과거에 가평군 홀로가는 노인 그 고독사 예. 예방을 위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예. 전국민 중에서 이 고독사라든지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발췌해서 모든 사람이 그 적용 대상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지원사업 제8조에 보면은 저희가 그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조 5번 같은 경우는 긴급 의료 지원
그 및 돌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게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 지원이나 돌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복지정책과에 그런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률이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 지원 대상자라든지 또 비용이 계획이 수반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 비용 측에서가 이제 생략이 되더라고요. 그 뭐 그 지원 사업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게 생략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빠른 그 저기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검토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는요. 네. 차후에 저희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정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상위 법령이 언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들어가는 조정 하시는 건지. 아이고 정확한 페이지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6일에 보면요 공문이 하나 내려왔죠. 국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에 따라 발부된 정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후친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목록을 보면 2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9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일부 개정조례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되지 않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행정부의 모든 과의 과장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부분진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과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좀 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을 뭐 이 과에 나무란다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9년이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타다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쫓아가지 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수님 전수조사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지원 절차를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죠. 그래서 이 1항과 2항이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죠.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자정보법 제36조에 따라서 그 공동 이용 대상 그 행정 정보에는 등초본이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항에 보면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를 하라고 돼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행정기관 외에서 접종하는 거를 구분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구분을 잘못 검토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 병원에 가서 이분들이 접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요. 또 아니면 본인이 그 행정 정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한정되게 이런 분들은 그 신분증하고 등초본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무료 예방 접종 추진 계획에서 보시면은 그 소요 예산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이제 65세 이상하고 7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협상을 해봐도 토요일 예산 산출 뭐에 내놓으신 거랑 안 맞아서 개수가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조례 개정 그 검토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 인구수를 가지고 검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타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기준 시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방침을 받기 전하고 지금 현재 재정 중에 있을 그 인구수하고 그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방침을 하기 전에는 최대한 10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좀 내용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재정하면서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다 100% 접종을 하시진 않거든요. 왜냐면 인근 시군의 지금 추이를 보면은 그래 100%는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0% 정도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가지고 조례 재정할 때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해서 합산을 다 해보면은 토요일에 합산 개수가 안 맞을 때는 이걸 나중에 보는 거거든요. 아, 그거 잘못했다라고는 아, 네. 220페이지를 참고하시다 보면은 2024년도에 대한 인구수하고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에 5개년에 대한 그 적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요. 요거를 좀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올라오시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수정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예. 그 1년에 여러 명 감소로 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3년간 33명입니다. 네.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평군에서 최대의 규모로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곳이죠. 네. 예, 그러면 지금 33명이 3년에 걸쳐서 감소를 하게 되면 지금 1년에 여러 명을 자연감소로 확보하고 가시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충원 인력을 좀 줄이는 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2023년도에 네, 예. 저희가 싱글 채용량이 몇 명? 지금 한 80여 명 정도. 예. 아, 2023년이요? 예, 예. 예. 80여 명. 저희가 11명 감소한다고 치면 네. 내년, 그러니까 올해 계획에 네. 지금 싱글 채용량은 몇 명 정도가? 지금 올해는 한 50여 명. 50여 명. 예, 예. 체육 관련해서 12명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거는 그 저희 체육대 추진단이 2026년도에 한시 기구라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80여 명이 신규 채용이었고 24년도에는 50여 명이 예정이다. 네. 예, 이 부분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평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거의 가평구청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이제 취업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 가평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올바르게 알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평구청에서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3년에 걸쳐서 33명을 감축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있으셨고, 그에 반해서 보면 23년 12월까지 우리가 별정직도 전체 정원에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인원을 보면 지금 별정직이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인원 감축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정원을 사각하고 있는데 결정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그닥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는 분도 계셨고 해서 자리 사퇴도 하시고 해서 크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 주민들의 민생에 대한 인원 감축에만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라 이 인원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 관련 업무를 보시는 한 분이라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분들 고려해서 감축 사항에서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주신 별정직들도 올해 저희가 1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직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3년 동안 줄이는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직렬이든가 어떤 부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용역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별점집도 담겼어야지. 왜 이제 뒤늦게 1억이라는 예산을 또다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이래저래 그 자리 때문에 지금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지금 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의원님 말씀 저쪽으로 공감하고요. 증원되는 기조여서 저희도 증원이 됐고요. 지금 2023년 6월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기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2023년 6월에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환을 하면서 그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비 이제 188개소가 있잖아요. 네. 네, 계속 이렇게 이게 나쁘지 않으나 타당성을 좀 조사해서 장기 집행된 이런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이걸 잡아두고 있어 될 게 아니라 해결할 건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진행할 거는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안 될 부분에 대한 그런 실효도 하고 있고 지금 매년 그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집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건 주민의 민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지의 구축에 대한 세부 과제가 보면 신체고생술 등 긴급 처치 교육이 있고요. 아픈 보건 의료원 설립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신체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뭐 어린 시절 교육까지도 깊이 예,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이런 보건정책과의 이런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요. 밑에 보면 가평 보건의료원 설립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4~5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렇다면은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스템화해 달라고 그때 의료 지원단까지도 만들고 했는데 운영에 아까 저기 현안 보고 내용을 보면 단 한 건도 안건이 부재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9 차를 불러서 병원까지 이송할 때 응급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바로 어느 병원으로 갈지 유선상이나 무선상의 뭐 그런 연락을 통해서 빠르게 이송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에조차도 담겨져 있지 않다. 해야 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좀 세워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여기 이제 내용엔 담지 못했는데 지금 그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그 병의원하고 한림대하고 그다음에 가평군하고 군부대하고 모든 그 의원이 그 무선으로다가 연락 체계를 지금 구축해 놨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명시 안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응급 체계에 대해서도 여기 명시에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네.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응급 의료 체계나 병원에 관한 문제가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런 계획에 담지 않고 결과물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